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K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역대 최대 도로공사 수주인 튀르키예 고속도로 개발 사업 1K에서 알려드립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2조 원 규모의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 최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튀르키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핵심으로 이스탄불 신공항 남쪽 도심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중 제8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계약 길이는 총 31.3km이며 4에서 8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며 2년 4개월간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15년 6개월 동안 민간 운영 기간을 거쳐서 튀르키예 정부에 이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총 사업비는 약 16억 달러 규모로 해외 투자 사업 중 고속도로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15년 운영 기간 동안 44억 달러 이상의 통행 매출도 전망되는데요. 공사 수주 금액과 함께 추가적인 운영 수익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참여한 해외 투자 사업 중 최대 규모인 만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한국의 우수한 K고속도로를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상공인 여러분, 저와 우리 정부를 믿고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하시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도전해 주시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한눈에 보는 오늘 맞춤 정책 1K.